CME와 함께하는 해외 선물 온라인 교육. 5월 첫 거래 고객이라면 7만 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이 무료.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차마케이 특집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반등이 꽤 이루어졌고 현재는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만 코스닥 지수는 오늘 장중에 연중 고점을 다시 한번 쓰기도 했습니다. 지수의 반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니만큼 종목적으로 조금 더 눈이 갈 수밖에 없고 실제 장세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진단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안에서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서치 RM의 최성한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장이 좀 어려울 때 모셔서 네.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오늘은 뭐 물론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권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코스닥 지수가 영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하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세에 대해서 우선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지수와 종목 물론 뭐 같이 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개별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스닥이 지수가 조금 더 강하기도 하고요. 4월 말에 이제 종목 장세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장이 그렇게 전개가 되기도 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흐름을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네.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국내 시장이 상당히 유동성 장세가 이제 시작이 많이 됐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이런 종목 장세 이루어지고 있지만 뭐 지수도 많이 반등을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앞으로도 좀 이런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효과적인 방역을 이뤄냈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가장 먼저 이제 우리나라 중국을 덮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또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들은 외국에서 미리 시작이 돼가지고 국내에 이제 전해지는 속도가 좀 늦었고 해외가 다 이제 극복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는 그런 시장으로 많이들 움직였지만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개인들이 주도를 하는 그런 시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치료제나 백신이 일단 그 개발이 돼야지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중국은 코로나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빠른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관련돼서 그림을 네.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와 그리고 다우 산업지수의 그 추이인데 우리가 과거에도 봤다시피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그 상승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하락들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금리를 이렇게 그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금리를 다시 이렇게 많이 그 낮추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저금리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시장의 랠리가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저금리 시기가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상승폭은 더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의 금리 하락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의 랠리 기간은 더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좀 향후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사실 저금리 국면에 있고 유동성의 네. 힘에 의한 글로벌 증시의 상승도 사실 최근에 꽤 나타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만 이제 국한해서 본다면 외국인 자금은 돌지 않고 있다는 게 네.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현재 네. 우리 시장으로 국한한 유동성 환경은 어떠한지를 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네. 올해에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2조 원을 지금 그 매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조 원의 매도세를 지금 보인 상태입니다. 외국인의 이런 그 보유 비중 같은 경우도 22조나 빠져나가면서 코스피 내에서 39% 차지하던 그 외국인의 비중들이 지금 36%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들은 상당히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그 빨간색 부분이 외국인이고 네. 그 아래 부분의 보라색 부분이 이제 개인의 그런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26조 원을 사들였고요. 코스피에서요. 코스닥에서는 5조 원을 사들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인들의 뭐 매수세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이제 코로나가 뭐 세계적으로도 국내를 가장 이제 먼저 그 코로나가 덮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은 미리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걸 빨리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이런 그 코로나 극복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아, 이제는 우리 사회는 좀 투자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개인들의 자금들이 지금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44조 원이나 네.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탄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이 앞으로 본국에 그 자금 사정들이 나아지고 그리고 코로나 사정들이 나아지면서 다시 이제 회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랠리도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들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유동성에 포커싱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기대할 만한 것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이야기로 네. 들려요. 종합적으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지금 기회의 시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갈수록 이제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다시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들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개인들의 그런 예탁금 자금이 지금 44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풍부한 그런 자금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가장 먼저 K-방역의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우리나라가 뭐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지만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전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그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인데 지금 그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도 좀 그 승리를 거두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이 상당히 안정감을 찾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대중관계가 상당히 또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그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상의 책임까지 지금 막 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극복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중국 측에서는 아 이거는 그 각국들이 잘못해서 코로나가 퍼진 것이지 한국을 보면 이렇게 잘 방어를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좋은 사례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중국에 대한 그런 그 유입들 그러니까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상당히 막지를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시기들을 좀 중국과의 관계들이 좋은 시기였을 때 네. 증시가 상당히 좋았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본다면 지금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좋은 환경에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수급이나 펀더멘털이나 모멘텀 측면에서 시장의 향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볼 수 있을 만한 네.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요거를 과거 사례와 좀 빗대서 네.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사례를 2005년도 2007년도의 그 증시 랠리와 네. 좀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2008년도, 2007년도 말에 입사를 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기를 이제 뭐 대학생 때 겪었기 때문에 네. 얼마나 시장이 좋았었는지 좀 체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증시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랠리가 길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이제 코스피의 그 차트 추이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박스로 빨간 색깔 표시해 둔 부분이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코스피의 랠리가 있었던 그런 그 기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봤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대중국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상당히
부각을 받았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화학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조선 같은 업체들이 상당히 긴 랠리들을 보여줬고요. 그때 수급적인 측면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매수세들이 상당히 유입된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 이제 미래에셋이 중국 관련된 그 인사이트 펀드 네.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흥행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개인 자금들을 상당히 많이 빨아들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데이터로 봤었을 때는 기관의 매수세를 통해서 이런 랠리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개인의 자금들이 이런 펀드들에 많이 가입이 되게 되면서 증시 랠리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인들이 펀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하면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중국 대중국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의 랠리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 그리고 개인의 시장 참여가 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이제 과거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있었던 지수 레벨업 시기와 비슷하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뭐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그때의 개인 참여는 좀 아픔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렇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시장을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리서치 아르면서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사태가 네. 번지면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좀 열려있는 이런 구간 안에서 생각하고 계신 투자 아이디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 왔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중국 비즈니스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의 증시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려고 하면 어떤 특정 섹터들이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진단키트 관련돼서 뭐 시젠이라든지 전자결제 관련돼서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네. 이런 업체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그 탑 20 안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새로운 섹터들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 안에서 엔터라든지 미디어 쪽 관련된 섹터들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엔터는 지금 그 YG그룹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중국 쪽에 CF를 찍는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에서도 뭐 CJENM 같은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지만 이런 미디어 업종들이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면서 증시를 좀 이끌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네.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테스라든지 뭐 한양 ENG라든지 이런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지금 실적을 발표한 업체들이 상당히 네. 호조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뭐 원래 이제 좋을 거라고 예상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진단키트라든지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아 이건 좀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되게 좋은 맞습니다. 종목들 이런 네. 종목들에 우리가 15일 실적 발표를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K-방역이 상당히 이제 세계적으로도 흥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2차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뭐 이태원발 이런 그 진단검사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네. 다시 한번 진단키트에 대한 그런 그 시장의 관심들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시젠이 전일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네. 아,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산업군이 좀 생기고 그렇네요.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국내 매출은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긴 어렵겠지만 해외 매출들은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는 해외 매출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런 업체들을 상당히 다시 한번 점프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지금 SOC 산업들도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의 관계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의 그런 비즈니스들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멘트 업종이라든지 건설 업종들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브랜드 파워가 계속적으로 향상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음식료 업종들도 상당히 두각을 네. 나타내고 있고 지금 해외에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닭고기 생산 공장이라든지 돼지고기 생산 공장들이 다 문을 닫게 되면서 네. 국내에 수입되는 그런 그 외국산 그
육계 수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차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공급 과잉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이런 육계 업체들도 상당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동성 위기가 또 많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두산그룹이라든지 그렇죠.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항공업종들 상당히 이제 유동성 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알짜 자회사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산업군에 대한 뭐 관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대하지 않았으나 좋은 실적이 나왔던 기업들, 특히 반도체 업종 내에서 좀 찾아보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과대해서 이제 알짜 자회사들에 대한 관심도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실 필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여기서 이제 두 종목만 네. 또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봤으면 합니다. 어떤 종목들 오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그 유동성 위기 관련돼서 네. 우리가 이제 대한항공 자회사인 그 한국공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두산그룹의 알짜 자회사로 알려져 있는 두산솔루스라든지 네. 두산퓨얼셀 같은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주가 상승을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국공항도 상당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이제 썰물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안에서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대한항공이 기존까지 상당히 좀 방만한 경영을 해왔었고 또 그러면서 이런 알짜 자회사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일에도 그 대한항공의 그 이제 유증 발표라든지 네. 이런 자구안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한국공항도 아마 뭐 두산그룹의 자구안처럼 이제 좀 매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공항이 시가총액으로 보면 뭐 1,500억밖에 안 돼서 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싶을 수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상당히 이제 알짜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뭐 판단해 본 바로는 지금 그 SOTP 방식으로 이제 영업적인 측면과 그리고 자산 가치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현금 자산을 지금 1,2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유유 자산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민속촌이라든지 석회석 광산 같은 것들을 장부가로 지금 8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재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그 한진 그룹에서도 이런 자산들을 계속적으로 매각하겠다라는 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장부가로만 평가를 하더라도 2천억 원 정도가 그렇죠. 되고요. 그리고 매년 영업이익으로 250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공항에 이제 그 항공기들이 도착했을 때 급유를 한다든지 항공기들을 유도해서 이제 그 승객들을 안전하게 네, 네. 그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화물들을 이제 상하역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그런 실적들을 250억 원씩 내고 있었는데 조양호 회장이 이제 별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양호 회장 쪽으로 특별임금이라고 해서 매년 20억씩 나갔었던 네.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대한항공이라든지 진에어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계회사 쪽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수익을 제대로 좀 못 챙긴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사가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다른 회사로 팔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네, 네. 이익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가 300억 원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영업가치를 이제 PER 10배를 수준으로 그 계산해 보면 이제 한 2,500억 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적정 주가는 뭐 한 7만 원 수준까지도 네.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 알짜 자회사들이 시장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돼서 뭐 재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점 대비 오름폭이 꽤 있긴 했어요. 두 배 이상 뭐 갑자기 확 뛰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갖고 있는 자산 대비 본다면 현재 오늘 기준으로 1,423억 원 정도예요. 이 시총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한국공항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KC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새로운 섹터가 좀 나오면서 증시를 한번 이끌어주는 네. 그런 순환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1분기 실적이 그 반도체 장비 쪽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그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많이 쏠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많이 올라온 반면에 반도체 IT 업종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좀 떨어지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증시 상승분보다도 상당히 저조한 모습들을 네.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렇게 부각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증시 상승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PC용 그 디램이라든지 그 서버용 디램 쪽의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네. 있으면서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날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자가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또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KC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앞서서 봤었던 우리 한국공항 같이 상당히 또 자산 가치가 우량한 그런 그래요? 회사거든요. 그리고 네. 전일 이제 증여 발표들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주주들의 그런 관심들도 주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싸다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증여를 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는 실적도 좋아지고 회사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타이밍에서 상당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KC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네. KC의 그 지금 현금성 자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1,300억 원 정도 그리고 그 회사가 이제 상장사 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TCK라든지 KC텍 같은 이런 그 우량한 회사들의 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TCK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9천억 원 정도에 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시가평가했었을 때 한 2,6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30% 할인했었을 때 한 1,900억 원 정도가 네. 되고 비상장 업체 중에서 이제 그 현대 사옥이 삼성동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바로 인근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자산 가치들을 감안했었을 때 한 750억 원. 그래서 비영업용 자산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감안했었을 때 충분히 4천억 원 정도의 그런 그 자산 가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원 정도의 2,400 정도 되네요. 네. 네.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자산 가치만 하더라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매년 영업이익이 이제 350억 원 정도씩 계속적으로 나오는 회사고 올해는 이제 4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PER 8배로 계산해 봤을 때 한 3,200억 원 정도의 영업 가치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영업 가치 그리고 그 자산 가치들을 감안했었을 때 너무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고 지금 15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지금 타이밍이 뭐 증여도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태고 뭐 실적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 발표를 앞두고 있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해보시면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의 레벨업이 사실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생각한다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만큼 네. 그 안에서 실적 대비 또 갖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는다면 KC 주목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도 구체적인 종목까지 두 가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현재 장세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들 소개해드렸으니까요. 많은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리서치 RM의 최성한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